나이는 77세고요. 본고향은 경남 함양군 도천이고요. 이름은 이용놈이입니다.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. 사형제요. 사형제고요. 사형제의 셋째 딸이요. 딸만 넷에 셋째 딸. 힘들었죠, 옛날에. 진짜 보릿고개를 다 겪었지 않나 하면은 진짜 6.25를 겪었고요.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.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은 진짜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 100세까지라도 살고 싶어요. 너무 좋은 거 있죠. 뭐가 되게 옛날부터 가야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, 저는. 이 라디오가, 특히 그 옛날에 라디오예요, 라디오. 밤늦게 라디오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, 그게. 아, 좋았는데, 배웠으면 나 같은 사람이 배울 수 있으려나, 과연. 했던 찰나에 어느 지인 한 분의 소개로 중앙문화센터라는 데 가서, 중앙문화센터에 가서 제가 처음부터, 88년도 올림픽 때부터 제가 시작해서 배우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. 너무 악보조차도 볼 수도 없었거니와 뭐 가야금이랑 가짜도 모르고 하여튼 지냈으니까 살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하고서 해본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. 진짜 콩나물 떠가 이거 뭐 악보 하나를 조차도 몰랐었는데 배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. 자식들뿐만이 아니에요. 그 가정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진짜 어떤 때는 진짜 가정사 때문에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갔던 거예요. 망설일 거 없어요. 자기가 좋아한다면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한번 자기가 좋아해야 돼. 하여간 간에 저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. 어렸을부터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. 가야금 소리가 그것이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키고 생활을 해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바람입니다. 행복하세요. 건강하세요.